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아울렛에서 사온 옷들을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세일을 받았고 얼마나 세일을 할인을 받았는지 그걸 영수증을 직접 까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의상은요,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옷은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2019 MLB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티셔츠입니다. 다저스 스타디움 팬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42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앞판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2019 올스타 게임 내셔널 리그. 근데 뒷면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뉴욕 99라고 써져 있죠. 이게 한국인 메이저리그 중에서 올스타로 선발되는 거는 세 번째이고, 선발 등판한 경우는 이번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게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티셔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념비적인 옷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마제스틱사에서 만든 티셔츠여서 뭐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류라고 써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LA 여행하면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티셔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의상은 프리스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만든 프리스인데요. 따뜻하고 보온 효과도 좋습니다. 19불의 행복이죠. 이거는 역시 미국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겨울에 열심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콜롬비아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레인 자켓입니다. 콜롬비아만의 피팅 기술도 있고, 방수, 보온, 뭐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기능성 레인 재킷입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구매를 하려면 최소 9만 원, 10만 원 이상은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미국 아울렛에서 얼마나 제가 주고 샀을까요? 반값 이하로 떨어진 가격에 구매를 했죠. 이렇게 모자도 달려 있고요. 안에 이렇게 통풍도 시원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겨울까지는 충분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콜롬비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가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번째로 보여드릴 의상은요, 폴로 티셔츠입니다. 면 100%고요. 또이 폴로, 네, 폴로 로고 없으면 죽죠. 소재도 굉장히 좋고, 이거 하나만 걸쳐 입어도 충분히 뭐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이거는 사실 정가는 34불이에요. 근데 이제 반값에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거 말고 한벌더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더! 아, 안 돼! 생긴 건 똑같아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로고 색상이 좀 다르죠. 흰색. 이번에는 타미 힐피거로 넘어왔습니다. 타미 힐피거는 제가 나이키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인데요. 미국에서는 정말 이걸 싸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약간 큽니다. L 사이즈가 똑 떨어져가지고 엑스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반팔이어서 사실 그냥 빡시하게 입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로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옷은 린넨 반팔 셔츠인데요. 이것도 타밀 피고예요. 정가가 55불입니다. 반팔 린넨 셔츠인데 55불이다. 좀 사기 꺼려지는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 29불 주고 샀습니다. 29불.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린넨이고 면 좋고 그래서 또 싸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 토미 힐피거 가방입니다. 정가는 80불이에요. 80불인데 이거를 4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아울렛에서 이제 구매한 옷들을 원래 캐리어에 넣어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는 그 수하물이 이제 캐리어가 23kg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가방 속에 옷들을 전부 집어넣자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한국에 귀국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안에 노트북 수납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끈도 굉장히 튼튼한 편이고, 슬립 포인트라고 생각할 부분은 여기 앞부분이에요. 한번 매보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고요. 네. 일단 뒷모습이 워낙 이쁘게 잘 나와서 패션용으로도 들고 다니기 좋고, 또 대학생들 학교 다닐 때도 좋고, 뭐 회사원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운드용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액세서리들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한 기념품은 야구 모자들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드뷰를 촬영할 때 항상 모자를 쓰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모자가 굉장히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는데 제가 세 군데 전부 야구장을 갔었거든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팬샵에 들러서 야구 모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시애틀 메리너스 홈구장에 가서 시애틀 모자를 구매를 했고요. 9.11 테러를 추모한 패치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30불 정도 주고 샀고요. 샌프란시스코 넘어갔을 때는 이제 독립기념일 주간이었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주간에만 판매한 한정판 모자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좀 좋았던 게 홈구장 투어를 하고 난 분들께는 당일에 한해서 팬샵 20% 할인, 전체 할인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39불인데 20% 할인을 받아서 이것 또한 34불 정도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왼쪽에 내셔널리그 패치가 달려있습니다. LA는 사실 이거 작년에 샀어요. 이거는 특이하게 뒷면이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통풍이 굉장히 좋고 대신 이거 겨울에 쓰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제가 원래 피규어를 모으진 않아요. LA 다저스의 4번 타자 코디 벨린저의 피규어인데 이 선수를 고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류현진 선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선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5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빨리 제 방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파이크 플레이스에서 구매했던 머그잔입니다. 이건 기념 머그잔인데 12불이었어요. 총 12불이 들었는데 파이크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기념이 적혀져 있고 다양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어요. 스타벅스 1호점에서만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온 제품은 에드필드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통제. 이게 300정인데 20불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병원비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 에드빌 일단 먹고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드빌로 조금이나마 고통을 조금 줄이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병원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울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돌아다니는 맛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쇼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아울렛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해 오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년치 옷들을 구매해서 당분간 옷을 구매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